예, 영어가 좀 급상승했어요. 예, 싸우려면 연애라면 싸우잖아요. 어, 지금은 헤어졌으니까 뭐 아, 네. 네, 현재 여자친구 있고 아, 이 방송 나가도 괜찮네요. 아, 뭐 편집 영어 못하는 그죠 동양인 그러니까. 키 작고 못생긴 남자 산은 끝이 있잖아요. 바다는 끝이 없고 어, 네. 그래서 저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이 안 보이는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아, 별이 안 보이는 지점? 네. 아 그러면 혹시 외국인들 말고 청년들을 한번 모아줄 수 있겠냐? 정말 청년들을 모아보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잘 돼버렸어요. 연덕에 청년말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설동원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메이드 인 피플이라는 회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동대표 중에 한 명입니다. 예, 현재 저는 이제 메이드 인 피플이라는 문화기획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이걸 좀 저희가 요즘 언어로 예쁘게 표현하자면 로컬 브랜딩 회사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역을, 로컬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알릴 수 있을지를 현재 많이 고민해서 어떨 때는 뭐 마케팅으로, 어떨 때는 페스티벌로, 어떨 때는 한 달살이로 이렇게 다양하게 풀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을 조금 매력적으로 알려서 청년들한테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매력적으로 알려서 사람들이 여기에 놀러 올 수도 있고 실제로 놀러 왔다가 여기에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괜찮아서 정착할 수도 있고 좀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화기업을 운영하시고 전자문학과 하시다가 예. 어떻게 이런 문화기업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뭐 전공 부적응자죠. 전공 부적응자라고 하기에는 예. 이쪽으로 또 너무 잘 잡으셨어요. 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원래 네. 언어랑 사회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구에 있는 대학교로 오게 되었고 자율전공학과였는데 처음에 1학년 때도 어디가 취직 제일 잘 되냐 했었을 예. 때 전자공학과가 제일 잘 된다고 하니까 전자공학과를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본에 의해 자연스럽게 전공을 선택했다 보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학비 걱정을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아 생활비 어떻게든 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학비는 뭔가 조금 크잖아요. 아무리 국립대라고 해도 대학생한테 큰 돈이다 보니까 장학금을 찾게 됐는데 장학금이 단대 회장을 하면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전공부는 유일하게 1학년이 단대 회장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가지고 단대 회장을 했었죠.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전자공학과를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복학해가지고 전자공학과 공부를 하는데 요즘에 그런 말들 다 있잖아요. 뭐 복학생 버프라고 하죠. 흔히 뭐 네. 복학생 오빠, 그다음 복학생 네, 형들은 네. 공부를 잘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복학하고 난 다음에 학사 경고를 받았거든요. 아, 네, 남들이 다 버프를 받을 아. 때 혼자 너프를 받았어가지고. 학사 경고는 네. 어떤 연예인으로 받았죠? 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굉장히 재밌게 자연스럽게 학사 경고를 받고 한 그때 평점이 한 1.5인가 1.6인가 됐을 거예요. 차라리 내신이 그렇게 받았다면 예. 아, 내신을 그렇게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네, 좀 그러지 못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도망치듯이 네.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었거든요. 네. 비행기를 시드니를 딱 끊고 갔는데 네. 거기에 제 친구가 먼저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왔다고 하니까 아 네. 그럼 제가 데리러 오겠다고 해가지고 딱 만났는데 네. 아,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데리고 갔던 음식점 이름이 광화문이더라고요. 시드니에요? 네. 거기에서 이모 여기 볶음밥 두 개요라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스트라면 한국입니다. 그게. 예, 그래가지고 네. 내가 이러려고 호주까지 왔나 싶어가지고 스트라스필드에서는 이제 머리 노란해지면 오 외국인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느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중국어로 묻거나 맞아요. 한국어로 묻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3일 만에 애들레이드로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다시 갔어요. 애들레이드로.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였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한국어 안 통하는 거죠. 제가 영어를 못했거든요. 아, 제가 고등학교 네. 때 별명이 흥선대원군이었거든요. 아, 언어가 1등급인데 영어가 5등급이었어가지고 흥선대원군? 네, 그러니까 세국정치. 세국정치. 네, 나는 한국어,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만 잘하면 되지. 한국어 왜 영어를 아, 잘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거였는데 아, 이제 가서 아, 이제 네. 느꼈죠. 아, 네. 내가 영어를 못하는구나. 네. 한국에 살면서는 네. 결국에 아까 전에 뭐 경북대학교로 얘기해주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뭐 전교 부회장을 하고 네. 대학교 때도 뭐 단대회장을 하고 예. 그리고 뭐 우리 학교도 나쁜 학교는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나름 그래도 인정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근데 거기 딱 호주를 가서 딱 느꼈던 결과 애들레이드 딱 가니까 그죠. 영어 못하는 그죠. 동양인 그러니까. 키 작고 못생긴 남자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경북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렇게 얘기해봤죠 모르죠 왔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제 자신을 조금 바라보게 됐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라는 어떤 타이틀로서 뭔가 방어막이 쳐지고 네. 그 다음에 갑옷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맨몸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제 자신을 조금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 예, 그렇게 되면서 호주에서 아, 영어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네. 그때 당시 운이 좋게 호주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영어를 급상승하셨고 예, 영어가 좀 급상승했어요. 예, 싸우려면 연애라면 싸우잖아요. 역시, 싸우려면은 네. 맞아요. 걔는 막 뱉는데 저는 혼자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게 이제 문화를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셨군요. 자연스럽게 접하고 아, 지금은 헤어졌으니까 뭐 아, 네, 지금은 헤어졌지. 현재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현재 여자친구 있고 아, 이 방송 나가도 괜찮네요. 아, 뭐 편집? 그렇게 호주인들하고 막 그렇게 놀다 보니까 저도 느꼈던 게 아,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한국인들도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될 때 그게 좀 많이 귀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호주에서 뭐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막 못 버텨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나갈 생각을 하다가 한 달 동안 그러시면서 많은 걸 느끼셨네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운동들을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시베리아 횡단열차라고 아시나요? 네. 예,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모스크바까지 이렇게 네.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속도로 여행을 해봤었어요. 아, 그러니까 삶을 네. 예를 들어 뭐 비행기 여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호주 이후로는 한 20개국 이상을 여행을 다녔었거든요. 말 그대로 비행기의 속도로도 그 다음에 자동차 로드트립을 하기도 하고 네. 기차로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그렇게 타기도 하고 네. 자전거 여행을 하기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네. 걷기도 해봤는데 저는 그 걷는 시속 4km가 저한테 가장 알맞은 속도인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을 어찌 보면 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계기도 네.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은퇴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 그분들이 네. 삶을 살아오신 경험치가 엄청나실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네. 사실 시간이 해결해주는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제가 움직여야지 바뀌는 고민들도 있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는 어찌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셨고 사람들도 많이 많으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힘든 고민인데 외국인들한테는 그게 왜? 그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했던 고민들이 어? 그렇게? 그러게? 왜 내가 이렇게 고민을 했을까? 네. 예,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제가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됐던 계기가 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어찌 보면 창업을 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되기도 했었고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뚜벅이 마을이라고 하는 네. 그 트레킹과 관련된 마을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저는 걷는 것보다는 등산, 등산을 좋아합니다. 네. 근데 등산은 이제 어찌 보면은 네. 고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 아. 높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과 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했었거든요. 네. 제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아. 바다 앞에 살았었거든요. 아, 영도, 네. 부산 영도라는 아, 지역에 네. 자랐다 보니까. 수영도 잘하시겠어요. 아, 뭐 이제 부산에 강거둥어. 네, 어쨌든 저는 바다를 보고 자란 사람과 산을 보고 자란 사람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산은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는 끝이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취욕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 모험욕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바다를 보고 자란 사람이다 네. 보니까 뭐 성취도 좋아하긴 하지만은 네. 뭔가 새로운 걸 보면 좀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더 짙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는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있고 안 보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것도 스쿠버 다이빙을 좀 했었는데 네. 스쿠버 다이빙을 했었을 때도 오픈워터 뭐 어드밴스 해갖고 40m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물이 점점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도 결국에 다시 내려와야지 살잖아요. 맞아요. 산 위에서 뭐 평생 살 수 없잖아요. 맞아요. 바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갔지만은 결국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처럼 근데 뭐 그 과정에서 뭐 배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는 것 같고요. 무조건 뭐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 그 위에서 살아야 된다? 뭐 어몽길 대장님이 뭐 산을 정복했다라고 해서 뭐 거기 산에서 계속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찍고 정복하신 거죠. 그게 경험인 거고 결국 그게 성취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바다를 앞으로 나아가는 더 멀리까지 나아가는 바다로서 성취로 볼 수도 있고 모험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바다를 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또 성취로 볼 수 있는 거고 모험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넓게 가냐 혹은 좀 더 깊게 가냐 예, 그 차이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결국 그게 다 인생에도 다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사업에서도 넓게 확장을 하느냐 아니면 깊게 어떤 한 분야를 파느냐 인생에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어떤 한 사람과 깊어지느냐 아니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느냐 다양한 부분에서 어쨌든 자연에서도 많이 배우게 됐던 게
결국에 이런 산티아고를 걸으면서라든지 그런 천리삼종을 하면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아침 6시부터 걸었거든요. 평균적으로 산티아고를 걸을 때. 네. 그러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별이 쏟아지거든요. 왜냐면 시골 길이다 보니까. 네네. 별이 안 보이는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아, 별이 안 보이는 지점? 네. 가로등 밑이에요. 가로등 밑에만 들어가면 네. 별이 갑자기 한 번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좀 제가 좀 많이 느꼈었던 게 제가 어찌 보면은 그 경북대학교라는 혹은 전자공학과라는 네. 그런 가로등 밑에서 네. 어찌 보면 안락하잖아요. 내가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밝게 비춰져 있고 이 빛으로 충분한 것 같고 근데 그 가로등만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사실 무수히도 많은 별이 있는데 그 가로등에서 벗어나면 위험해질까봐 안 보일까봐 그렇게 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새로운 도전들을 좀 못했었던 건 아닐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 한 발자국만 용기를 낸다면 충분히 무수히도 많은 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좀 어찌 보면 산티아고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한국에서 와서도 충분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대 사람이 어찌 보면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사람을 한 명의 책이랑 비슷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네. 책도 누군가가 쓴 네. 책이고 자기의 그렇죠. 생각을 담은 거. 그게 소설의 형태든 에세이 형태든 시의 형태든 다르게 바뀌는 거겠지만 그러면은 제가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너무 좋았던 게 영어로 누군가 대화를 하잖아요. 외국인들과. 그렇죠. 그러면은 외국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책에서는 이런 책들밖에 없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뭐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뭐 그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네. 뭐 집은 요즘 어떻게 해야 되고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네. 이야기들의 네. 주제가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예를 들어 제가 호주에서도 제일 좋았었던 게 제가 그때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열심히 하다가 호주에 네. 갔었잖아요. 근데 네. 호주에 가서도 롤을 했거든요. 오세아니아 서버라는 거. 거기 친구 아이들 빌려가지고 와 뭐 제가 한국 출신이라고 오 베이커 매드라이프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친해지곤 했었는데 한국인의 명성이 좀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호주에서까지 롤을 하는 모습을 제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내가 다시 롤을 하면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 그때 네. 호주 친구들이 했던 말이 왜? 좋아하는데 왜 안 해?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롤을 접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좋아해서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일단 좋아했는데 왜 안 해라는 것도 네. 저한테 충격이었는데 네. 저는 좋아해서 했던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일을 하기 싫어서 롤을 했던 거예요. 도망치기 위해서. 도피. 예. 어찌 보면 회피 네. 동기로서 했던 거죠. 접근 동기로서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러면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의 흔하게 쉽게 해줬던 그런 대답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제 인생에 대한 조금 그런 대로 고찰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의견을 듣게 되고 다른 시야를 얻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시각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네. 제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은 저는 네. 대표님밖에 못 봐요. 맞습니다. 근데 네. 대표님의 시야를 빌려가지고 나중에 이 영상을 통해서 이쪽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맞습니다. 거를 영어를 배우면서 좀 많이 저도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출근도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제가 출근하고 네. 네. 저희 회사 자체가 6시 반까지가 네. 일하는 거예요. 네. 아, 6시 반.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회사가 스타트업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원들 처음에 뽑을 때도 네네. 30분 남들보다 더 일할 생각 없으면은 그냥 우리 회사에 안 맞을 것 같다 서로. 예, 왜냐면은 서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맞지 네네. 아닌 사람들이 오면 서로 힘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얘기해요. 스타트업은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네. 뭐 워라밸을 정말 네. 중요시 여기지만은 그 중요시 여기는 게 지금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저희가 네. 능력이 갖춰지면 워라밸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니까 능력을 갖추는 걸 먼저 하자. 그러니까 능력이 네. 생기면 자연스럽게 워라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어찌 보면 저도 지금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자연스럽게 워라밸은 안 좋긴 한데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성장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멈춘다면 충분히 제가 워라밸을 챙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강의를 한다라든지 뭐 기획서 쪽으로 일한다라든지 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만큼 돈은 못 벌지 몰라도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욕심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는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은 뭐 욕심을 안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의성에서 시작하신 분 아니세요? 원래 처음은 대구에서 저희가 대구 창업을 했었고 예. 근데 이제 대구에서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저희가 제일 처음 창업이 뭐였냐면은 외국인들
이랑 함께 노는 글로벌 교류단체였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호주 사람들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놀고 싶은데 맨날 애들이 놀자고 밥 먹자고 술 마시자고 얘기해놓고 연락을 안 받는데요. 연락을 하지도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약속들 있잖아요. 아, 술 한잔 하자 언제. 언제 한번 밥 한 끼 먹자 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연락을 안 하니까 아,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에 놀고 싶어하고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이랑 노는 걸 멋있게 여기고 한번 모으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고 한국인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지자체나 기업들이 뭔가 행사하거나 홍보를 하고 싶어 할 때 우리들을 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막 여러 군데 막 제안서 넣고 찔러보고 하다 보니까 의성에서도 아 혹시 외국인들 데리고 농촌 봉사활동 와줄 수 있겠냐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그게 좀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혹시 외국인들 말고 청년들을 한번 모아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한번 청년들을 모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잘 돼버렸어요. 아, 잘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국을 못 가잖아요. 저희가 시골이라는 이제 특수성과 한계성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한 달 살기 완전 그렇게 유행하던 시절도 아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예, 의성에서 그때 당시에 리틀 포레스트 영화가 유행했다 보니까 네네. 좀 그런 컨셉으로 청춘구 행복동이라고 해서 청춘들이 행복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자 우리만의 특별 자치구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그게 좀 잘 돼가지고 저희가 의성에서 좀 정착을 하게 됐었고 저희를 통해서 들어온 청년들이 어찌 보면 삶이 변화하고 왜냐면 힘들었던 친구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게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데 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조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고 뭐 집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없었는지 그걸 혹시 네가 창업이라는 형태로 풀어내고 싶은지 그래서 창업 교육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프로그램이 괜찮고 뭐 예를 들어 서비스가 괜찮고 하면은 저희가 의성군이랑 그때 협의를 하는 거나 경상북도랑 협의를 해가지고 네. 그러면 혹시 창업 지원금이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연결시켜서 같이 기획사도 아, 도와주고 취지가 굉장히 좋네요. 어떻게 아 예 그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정착을 한 청년들이 네. 몇십 명이 생기다 보니까 네, 여기가 저희 지금 1층은 굿즈 스토어고 2층은 아, 게스트하우스 있는 거거든요.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여 요즘 날에 그냥 한국의 분위기가 특히 시골에서 하면 제일 많이 오는 게 뭔지 알아요? 갑자기 되게 잘생겨 보이시네요.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대표님은 평소에 어떠세요? 대표님 다 괜찮으시죠?